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? 정강훈 목사도 그렇습니다. 정강훈 목사가 확진 판정 났다니까 확진이죠. 예, 압니다. 영도도 경찰서. 감사하면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!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같이 의향이 아니라 아까 같이 가라 그랬잖아. 아니겠습니까? 아니 나는 왜 가자는 거냐고 누군가 뭐냐 이래. 나는 그냥 기분이 좋은데 내가 가자고 그러냐고. 공사를 하면 될 거 아니면 나는 왜 가자고 그러냐고. 어쨌든 대한민국 경찰이 난 건강까지 있습니다. 내가 국회의원 질문을 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의원님 예, 소방서입니다. 말씀하십시오.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예, 무슨 일 때문에요? 제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? 지금 전화받은 사람. 무슨 일 때문에 전화오셨어요?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? 아니,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?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 오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를 하셨잖아요. 그래요, 119 했어 그래요. 네,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.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?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면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. 여보세요? 이건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.